영국 웨일스 자치정부에서 첫 흑인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본게싱 웨일스 경제부 장관이 웨일스의 수반으로 선출됐습니다. 유럽 역사상 최초의 흑인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But today we turn a page in the book of our nation's history. A history that we write together. Not just because I have the honor of becoming the first black leader in any European country, but because a generational dial has jumped too. 잠비아 태생인 게싱 장관은 두 살 때 웨일스로 이주했습니다. 노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1년 웨일스 의회에 입성하면서 정치가로서의 이력을 쌓기 시작했고 이후 보건부 장관과 경제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취임은 오는 20일입니다. 이로써 영국 주요 4개 정부의 리더 자리엔 백인 남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국 전체를 대표하는 리시 수낵 총리는 인도계이고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파키스탄계 훔자 유사프 수반이 이끌고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여성인 미셸 오닐이 맡고 있습니다. 수넥과 유사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민자 자녀가 지도자에 오른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수넥 총리는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건설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